약간 저희가 그 당시에 약간 좀 대인 기피증이라고 해야 되나? 약간 누가 아, 말을 걸어오면은 좀 많이 두려워서. 영어 피하는, 영어 네, 공부증 영어 공부증도 때문에. 있고, 무슨 말을 해도 잘 그렇죠. 모르겠으니까, 그렇죠. 네. 사실. 예은 씨는 어떤 남성 스타일 좋아하세요? 가정적인. 아, 가정 선생님, 가정적인 뭐. 남자. 아니, 사실, 이거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. 좀, 이렇게 요리, 잘 하는 거 좋아하시고 좀 이렇게 아기들 좋아하시고 좀 되게 정리 가정적인 잘하는 저기 사람. 알렉스 씨 같은 네, 그런 너무 좋죠. 알렉스 씨 네. 좋아요. 이상형을 그럼 들어볼까요? 다? 네. 우리 혜림 씨는요? 저는 착한 사람이 좋아해요. 착한 사람. 잘하죠. 저희가 아는 혜림이 착한 사람이고 잘생긴 사람. 아, 잘생기고 착한 사람. 네, 잘생긴 게 착한 거예요. 얼굴이 착한 사람. 얼굴이 착한 사람. 아니, 그게 막 장동건 씨, 원빈 씨, 형 씨 너무 착하세요. 내가 좀 못됐어요. 예. 근데 정말 못됐어요. 아, 그렇죠. 살짝 좀 못됐어요. 저는 어둠 때려요. 나쁜 남자 스타일. 예. 사랑남이야. 수희 씨는요? 수희 씨. 저는 웃을 때 네. 환하게 입이 벌어지는 거. 아, 참나. 아, 저 웃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제 별명이 조커였었어요. 너무 찢었어요. 수희 씨는 웃는 게 화나는 거 아니에요? 저는 자기 일에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. 아, 진짜. 저는 사실. 저 어제 코피 났거든요, 열심히. 저는 요새 잠도 안 자요. 네, 일하느라 어쩌다가 잠을. 잠을. 저희가 지금 콘서트도 네. 준비하고 있고, 아~ 쉬는 게 아깝잖아요. 네. 그걸 평생 잘 수 있는데요. 잠잘 시간도 아깝고. 네. 네. 일해야죠. 사람이 잠을 시간으로 보낸다는 게 좀 아쉬워, 그쵸, 이분 씨. 그렇네. 파이팅! 파이팅! 네. 선생님 어떤 남자분 좋아하세요? 저는 되게 약간 중후한 매력 있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. 그래요. 선유 씨는 약간 느끼한 거예요. 아, 그래요? 네. 중후한 거는 네. 나이가 좀 들어야 돼요. 아, 그럼 이특 씨. 선유 씨는 언제부터 그렇게 예뻐요? 아, 그러면 아, 지금 나이 느끼한 것과 중후한 걸 굉장히 헷갈리시네요. 중후한 건 어떤 거예요? 저희가 잘 몰라서 그래요. 어려워요. 네. 예를 들면 뭐 연예인으로 치자면 사실 제가 국내에 계신 분들은 안성희 선배님을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. 커피는 몰라. 네. 날 사고 가. 얼굴은 올라가 있어. 내가 인선이. 내가 중후하다. 내가 중후야. 걸그룹은 뭔다고 하죠. 이런 분들 좋아하시는 거예요? 아, 그럼 이런 분 목소리 좋아하시는 거예요? 아니, 너무 자상해 보이시는데, 동시에 뭔가 되게 단단해 보이시는 게 있잖아요. 아, 외유내강형 좋아하시는 거예요? 네,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아요. 네. 웃으실 때도 너무 아름다우시고. 아, 뭐야?